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세상 누구와 경쟁해도 자신 있다는 것. 한돈처럼 한돈 원더풀 밥상 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직사방송 사진을 찍는 사람 한시미 임낙관입니다. 오늘 직사방송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1995년도 광주천에 백로가 날라왔다. 상당히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요. 거기가 공항 가는 길이라 굉장히 차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고한 백로들이 한 4,50마리 정도 날라와서 먹이를 먹으면서 날개짓을 하고 아주 이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찾아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통 봄에 백로를 많이 찍으러 가는데 그때는 더럽거든요. 확 오직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백로를 쫓아내겠어요. 근데 여기 광주천에 몰려있는 백로들은 정말 깨끗해요. 아, 놀랐어요. 깜짝. 그래서 찍었습니다. 볼만합니다.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아니 도심 한가운데 이런 백로가, 이렇게 깨끗한 백로가 찾아와서 논일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엔 사람이 민가가 가까운 곳에는 백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저희 직사방송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방송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에 의문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나가는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보도 왔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공유하시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보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촬영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직사방송은 정말 한 40여 년 전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고향이 그립습니까? 저희 직사방송을 찾으셔서 고향의 추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직사방송 61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